사모님 반갑습니다. 오리님 진짜 오랜만에 만나요. 근데 저 11시 30분에 방종해요. 지금은 이거 나중에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늦으셨죠? 저 11시 30분에 방송하는데. 오리님 진짜 오랜만. 저 서울 삽니다. 취업 성공해서 서울 삽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몰라, 요즘 바쁜가 봐. 잘안 보여요. 나 그래서 직급제도 폐지했잖아. 이제는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충실하자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30명? 여러분, 저 11시 반에 방송합니다. 왜, 나 아까 전 9시부터 라이브 했는데, 왜 30명이나 들어오셨지?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화면 두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 두 번. 빠바바. 빠바바. 그니까 내가 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근데 진짜 살이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대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걸어야 돼요. 응, 나 11시 30분에 방송할 거야. 우리 열혈 팬분들만 보고 방송할 거야. 지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유비분들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저렇게 악플 쓰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잖아. 저몇 살이게요? 아니, 우리 열혈 팬분들은 아실 거야. 유비분들 오면 뭐 하는 방송이에요? 몇 살이에요? 이거 일일이 대답하는 것도 힘들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와 주셔야 된다고. 저를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이 자주 들어와 주셔야 돼요. 뭐래? 와, 좋아요 12개 감사합니다. 내가 9시부터 방송했는데 그때는 11개 받았나 그랬는데. 맞아, 오늘 빼빼로데이. 다들 빼빼로 드셨나요? 다들 어디 계셨다가 들어오셨지? 난 이모는 아니에요. 근데 뭐 이모라 해라 아니야. 긁히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레몬님, 레몬님이나 이응이응님 보셨죠? 이게 시청자 수가 많아지면 분탕질 됩니다. 분탕질. 많은 거안 좋아. 싫어.